지금 양쪽으로 주유소 외관 같은 저기가 바로 또 양쪽에서 차량으로 진입하기도 무척 편하고요. 국토부는 28년 완전 개통에 매우 자신감 있는 모습을 여기 직선 거리 5km 안쪽에 분포되어 있는 그놈의 GTX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얼마 올랐는데 사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이런 말들 전부 주어가 아파트죠. 그럼 GTX는 전부 다 아파트 거냐? 아니요, 완전 반대. 여기 단독 전원주택, 아파트 이상의 엄청난 수혜를 볼 것이다. 제 결론입니다. 이 수혜지를 1차, 2차로 나눠서 정리해봤는데요. 조만간 개통 예정인 GTX 운정 중앙역 최근 모습과 아울러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사홍의 GTX 탑사, GTX 열차 출발합니다. 위치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쪽이 헤르만 하우스고요. 여기가 운정 중앙공원이죠. 여기는 파주가든이라는 팻말이 이렇게 예쁘게 적혀 있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보시면 큰 사거리가 조성이 됐고요. 저쪽에 지금 양쪽으로 주유소 외관 같은 그런 날개 모양의 두 가지 어떤 조형물이 보이는데 저기가 바로 GTX로 보입니다. 그동안 운정의 중심부 역할을 했던 2지구가 이제 자리를 내줬습니다. 3지구와 2지구 모두 합쳐 정가운데 이 GTX 역사 하나로 운정은 드디어 신도시로서의 활용 점정을 찍게 되었네요. 한편 차량 기지는 저기 위쪽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군요. Great Train Express. 지난 2012년에 사업 시작, 24년 3월 30일에 GTX-A 수서 동탄 노선이 첫 개통되었습니다. 지하 40m 밑을 통과하는 대심도 공법이죠. 표정 속도라 하면 운행 거리를 정차 시간 포함 총 소요 시간으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요. 시속 101km로 KTX 다음이고요. 여타 지하철들과는 2배 이상 빠릅니다. 배차 간격이 더 빨라졌다는 소식이 있죠. 수서동탄 구간 17분보다 9분 빠른 평균 8분대로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곧 개통될 노선은 운정,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여기서 최대 수혜지로 거론되는 곳은 운정과 연신내인데요. 이유는 역시 속도죠.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0분, 연신내에서 추후 개통될 삼성역까지는 10분이면 도착하니까요. 참고로 국토부는 28년 완전 개통에 매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정에서 서울까지 요금은 4,450원, 5,000원 아래로 묶었습니다. 같은 구간을 가는 광역급행버스가 3,100원에 1시간 반 걸리니까 속도 대비 이 정도면 뭐 완전 해자네요. 파주시는 최근 GTX를 중심으로 버스 노선을 새로 개편했습니다. 운정권 목표는 10분 배차, 15분 도착, 마을버스 중심이고요. 금천권 목표는 15분 배차, 30분 도착, 역시 마을버스 위주입니다. 그 외 지역 40분 배차, 5-60분 도착, 시내버스 중심으로 신설합니다. 운정중앙역, 몇 년 전 랜드마크 환승센터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죠. 그만큼 접근성, 이용성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제대로 된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26년 하반기에나 완공되네요. 그래서 당장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총 주차 면수는 1184면. 이게 많은지 적은지는 개통되고 나서야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램프업 효과라고 하죠. 초기 교통수단이 생기면 등락을 반복하다 안정권에 들어가는 현상을 말한대요. 딱 지금 수서 동탄이 그렇답니다. 하지만 운정은 분위기가 좀 다르죠. 대체 교통수단이 워낙 열악해서 지역 주민들 고통이 많았던 만큼 기대가 훨씬 크고요. 또 환승복합센터가 아주 그럴듯합니다. 아까 본 두 개의 날개가 여기, 여기니까 이 밑으로 엄청난 시설들이 들어가겠죠. 또 양쪽에서 차량으로 진입하기도 무척 편합니다. 게다가 사방으로 중심 상가들까지 쫙 에어싸고 있어서 시작과 동시에 빵 터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운정 중앙역에서 자를 꺼내 마을에다 갖다 대볼까요? 1km, 2km 다양하게 놓여져 있네요. 아, 여기 표기된 곳들은 제가 실제로 답사를 해서 주관적인 평가를 마친 마을들이고요. 그 사이사이 더 많은 마을들이 놓여있다 참고하세요. GTX 1차 수혜지, 여기 직선 거리 5km 안쪽에 분포되어 있는 단독 전원 마을들입니다. 당연히 운정 2, 3지구 내 단독 필지들은 전부 다 포함되고요. SBS 전원 마을 일산 덕이동마저도 가깝습니다. 문제는 가격. 낮은 곳은 400, 높은 곳은 평당 6에서 700까지 형성되어 있네요. 뭐야, 너무 쎄 하시겠지만 신도시 인프라에 GTX마저 가깝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와 비슷한 다른 지역들 가격과 비교해봐도 재밌겠네요.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GTX와 거리는 가깝다고 하지만 의외로 접근이 힘든 경우죠.
예를 들면 여기 오도동, 송촌동 같은 데인데요. 주변이 워낙 논밭, 공장지대라 마을 중심에서 큰 길로 빠져나오는 데만 아주 그냥 한 세월입니다. 이런 데는 자칫 가격 거품이 심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2차 수해지. 이번엔 자를 7, 8km까지 쭉 뻗어봤습니다. 뭐야 너무 갔다 싶지만 아니요. 대략 여기까지가 GTX 운정중앙역의 2차 수해지라 볼 수 있네요. 자차, 버스 충분히 왕래 가능하니까요. 다만 여긴 도로를 잘 살펴야 합니다. 조금 멀지만 큰 도로만 타면 바로 GTX까지 갈 수 있느냐 또는 한 방에 직접 가는 버스가 있느냐에 따라 같은 키로수라 해도 접근성이 확 달라지니까요. 아까 본 파주시 연계 대중교통 그래픽을 참고하시고요. 가격은 대략 평당 3에서 400 정도. 덧붙여서 요 바운더리 오히려 수도권 제2순환로의 1차 수혜지죠. 수도권 단독 전원주택을 보실 때는 GTX와 수도권 제2순환로를 항상 묶어서 세트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도로도 나중에 한번 엮어서 정리해드릴게요.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이름부터 벌써 우리 단독 전원 마을 거죠. 앞으로 대 GTX 시대가 활짝 열린 만큼 어라? 역세권 아파트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네. 5km, 8km 떨어져 있어도 나쁘지 않네 하는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에 나온 지도는 제가 직접 만든 엑셀 자료와 특별 지도, 구독형이니까 무한 업데이트 됩니다. 구입은 아래 카페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찍사홍의 GTX 탑사, 다음 역 킨텍스역으로 출발합니다. 주거독립 만세!